이번에 해볼 얘기는 라섹하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라섹, 저는 좀 광고도 많이 하고 유명한 데서 했어요. 라식이 안 된다서 라섹으로 했는데, 130만 원이었나, 120만 원이었나? 그리고 10만 원 추가하면 좀 안정화 시술 같은 걸 해준대요. 당연히 했죠. 안정화 해준다는데. 라섹하러 뭐 다음 주에 라섹 할까요? 해서 다음 주 시간 돼서 갔어. 근데 가기 직전에 알러지가 오지게 난 거야. 눈이 시뻘겋게 부었어. 그래서 수술실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오늘은 안 되겠어요. 다음 주로 해요. 해서 아, 주엔장 빨리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 다시 기다렸죠. 다음 주에 멀쩡하게 라섹 잘했어요. 정말 겁먹을 게 없는 게 라섹하러 누워서 끝날 때까지 한 2분인가 3분도 안 걸리고 2분 걸렸나? 라섹 수술하면 옆에 간호사분이 몇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다 해줘서 이 과정이 언제 끝나고 다음 과정이 언제 끝나고 이게 다 사전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튼 라섹을 했어요. 라섹하는 과정도 그렇게 안 무서워요. 유튜브에 라섹 수술 VR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좀 여러 번 보고 갔어. 왜냐면 솔직히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전신 마취하기 전까지는 난내 눈을 산채로 도려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라섹이 정말 무서웠어. 너무 무서운 과정이었어. 산채로 내 눈알을 도려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했는데 당연히 좀 과장했지만 그냥 눈 뜨고 녹색 빛을 보고 있으면 레이저로 찡 하면서 지져져요. 그동안 조금 뭐살 타는 냄새가 나기는 해. 그렇게 눈 지지면서 마취하고 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였어요. 눈을 깜빡이면 어떡하지? 아무리 눈을 그 고정 후크 같은 걸로 고정한다고 해도 결국 눈 깜빡이는 건 본능적인 거니까 그게 잘 될까 싶은데 잘 되니까 지금까지 막 2, 30년 동안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겠죠. 난 근데 눈을 어떻게 고정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옛날 라섹 영상 보면 갈고리 같은 걸로 눈을 네 곳을 아예 그 찝어놓더라고요. 그 사지 찍듯이 물음표 모양 후크로 눈알을 네 곳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더라고. 요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눈 고정 잘하고 깜빡일 새도 없이 2분 만에 잘 끝났어요. 잘 끝났고 안정화 시술이 이거예요. 끝난 눈에 엄청 차가운 액을 좀 부어. 그리고 한 30초인가 40초인가 있어. 그렇게 하니까 라섹이 끝났어요. 진짜 신기하죠.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였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혹은 인터넷에서 짤 찾아보면은 라섹하고서 뭐 이틀 3일간은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것도 못 본다, 아무것도 못 한다 했어요. 저도 그말 듣고 처음으로 내 휴대폰 빅스비 미리 설정해놓고 그랬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저 라섹 끝났잖아요. 끝나고 그냥 카톡 하면서 왔어, 친구들이랑. 카톡 하면서 야, 라섹 끝났다. 이거 첫날부터 폰다 보고 해도 되냐 하니까 친구들은 의아해 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돼? 하는데 전 신기하게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던데요? 첫날부터 폰 보면서 왔어. 좀 신기해. 나도 이게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그냥 휴대폰 보면서 카톡 하면서 잘 왔어요. 그래서 그냥 첫째 날부터 그냥 선글라스 쓰고 게임하고 그랬어. 사실 선글라스도 안 써도 돼. 라섹하면 선글라스 쓰는 게 그거래요. 햇빛을 오래 보면 그 눈의 그 단백질들이 어떻게 돼서 눈이 뿌얘질 수가 있다. 이게 위험해서 선글라스를 쓰는 거지. 뭐 형광등 및 집안에서는 태양빛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라섹하고 선글라스는 밖에서만 쓰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좀 눈부심이 있어서 선글라스를 썼죠. 그리고 밖에 나갈 땐꼭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라섹이 끝나면 보호 렌즈를 일주일간 눈에 껴놔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라섹하기 전에 안경 썼을 때 렌즈를 끼잖아요. 그 렌즈는 한 시간만 끼고 있어도 눈이 막 따갑고 건조하고 아파. 근데 그 보호 렌즈는 일주일을 끼고 있어도 이물감이 전혀 없어. 야, 이런 렌즈 기술이 있으면 컬러 렌즈 혹은
시력 렌즈도 보호 렌즈의 원리로 껴두면 오랫동안 써도 안 불편하지 않을까? 왜 보호 렌즈는 일주일을 써도 안 불편한데, 컬러 렌즈, 시력 렌즈는 한 시간만 써도 불편한 걸까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보호 렌즈 끼고 일주일간 잘 평범하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주일간은 시력이 한 0.56인데, 당연히 한달 지나면 진짜 자연스럽게 1.1까지는 되더라고. 지금도 눈이 너무 좋아요. 일단 라섹하면 좋은 게 이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안경을 썼는데도 잘생겼어. 혹은 안경 썼는데도 이뻐. 그러면 안경 벗으면 더 이뻐요. 그러니까 안경 써서 이쁘다, 잘생겼다는 안경 벗으면 더 잘생겼다, 더 이뻤다라고 치환해도 돼. 그리고 당신이 만날 사람이 안경 패티시가 아니라면 당신은 안경을 고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안경은 인류 외모의 족쇄야. 제 친구 중에 안경 패티시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도 절대 라섹 안할 거고 자기 애인도 절대 라섹 안 하게 할 거래. 왜냐면 안경 패티시니까.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안경 패티시 진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 10% 될까 말까 한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좀 경쟁력 있는 연애 상대가 되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라섹을 하는 게 무조건 그 선택률이 높아지는 거죠. 외모도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렇게 라섹했는데, 라섹하고 경고문이 이거였어요. 10만원을 더 내면 안전성 검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안전성 검사가 뭐냐면, 라섹하면 1000분의 1의 확률로 실명이를, 실명을 할 수가 있대요. 어쩌구저쩌구 증후군? 어쩌구저쩌구 신드롬 뭐 그런 게 있대. 라섹으로 각막세포를 파괴하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때 1000분의 1의 확률인 사람은 눈에서 막 단백질을 과다 분비해서 눈을 뿌옇게 만든다는 거야. 그 손상된 안구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게 그 1000분의 1의 확률로 발병되는 어쩌구저쩌구 신드롬인지 증후군인지래요. 이 여부를 10만 원 주고 검사할 수 있대요. 근데 나는 1000분의 1의 사나이는 아니니까 안 한다 했죠. 다행히 실명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라섹 썰 들어보면 1000분의 1의 확률로 실명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상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전할 수 있으면 좋죠. 아무튼 저는 멀쩡한 눈으로 외모도 상승했고 시력도 1.1까지 되는 것 같고 전혀 문제없이 라섹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겨울에 안경 쓰고 마스크 쓰면 안경이 얼어. 트랜스포머 1편 그 주인공 안경처럼 안경이 얼어요. 막 증기, 숨, 땀 이런 거에 섞여서 안경이 얼어. 뿌얘지고 진짜 짜증나 죽어. 진짜 괴로운 거는 비 오는 날에 어쩔 수 없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안경 쓰면 비 오는 날에 눈 안경이 막 물에 묻잖아. 그러면 진짜 빡쳐 미칠 것 같아. 그거 진짜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것도 없어. 그리고 잘 때도 안경 쓰고 벗고 해서 자유로워. 그리고 목욕하는 내 몸을 볼수 있어. 안경을 벗은 채로.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안경 벗고 무언가를 본다는 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뭐 애인과 뽀뽀하고 애인과 껴안을 때 나는 꼭 안경을 벗고 했어요. 왜냐면 안경이 좀 문대지니까 상대방에게. 근데 안경 라섹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안기고 뽀뽀하고 얼굴 부비고 할수 있는 거지. 이보다 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라섹 할수 있는 우리들은 엄청난 행운인 거예요, 정말. 근데 문제는 일주일 후에 있었어요. 제가 보호 렌즈도 빼고 라섹한 지 일주일 지났어. 세수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을 뭐 손톱으로 찍던지 했나 봐. 근데 안 아팠거든요. 아픈 기억이 없어. 아무튼 손톱으로 뭐내 눈을 찍었나 봐. 그랬더니 내 눈알이 엄청 아픈 거예요. 오른쪽 눈 우측 상단이 너무 아픈 거야. 깜빡이면 너무 아픈 거야. 감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뭐좀 잘못됐나 하는 마음에 눈 감고 한 시간 정도 잘 자고 일어났어요. 잘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도 아픈 거야. 근데 거울을 제 눈알을 거울로 되게 잘 봤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 무슨 유리구슬을 칼로 막 세게 때린 것처럼 유리 같은 기스가 내 눈알에 있는 거예요. 딱 손톱 크기 같긴 하더라고. 내 눈알에 그런 기스가 쫙 있었어. 이거 뭐야? 큰일 난거 아니야? 그래서 깜빡일 때마다 그 기스 부분에 내 눈꺼풀이 깜빡이면 닿잖아요. 그달 때마다 너무 아픈 거야. 어이씨,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러지?
그래서 무서운데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일부러 더 깜빡였어. 깜빡깜빡깜빡깜빡했어. 오히려 달게 하려고. 미친놈이었어. 달게 하려고 막 깜빡이고 거울 보니까 그 기스난 곳 위아래로 물결 무늬로 막 투명한 액이 막 도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주말이었거든요. 이게 다행이라 해야 되나? 아빠 차 타고 급하게 응급실 갔어요. 응급실 가서 진짜 한 5시간 앉아 있었어. 응급실이 그렇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응급실에 5시간 동안 앉아서 눈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렇게 5시간 뒤에 응급실 안과에 가게 됐고요. 안과 응급실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 눈에 마취약 같은 걸좀 뿌리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리고 제 눈을 막 기계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주셨는데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어떤 이유로 내 눈에 칼자국이 났어. 내 눈알, 눈알에. 내 눈알에 칼자국이 나가지고 그 칼자국 틈으로 내 안구가 살짝 미세하게 벌어졌어. 내 안구가 미세하게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눈 안에 있는 내용물, 수정액, 수정체 같은 게 흘러나오고 있었대, 계속. 그게 흘러나오면서 그 기스 틈으로는 안구 안에도 그 수많은 미세한 물질들이 막 눈알 안에 그 수영하듯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게 그 기스 틈에 끼어서 그 상처가 자꾸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지. 게다가 눈을 깜빡이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필라멘트 생겼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눈알에 필라멘트가 생겼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처가 더 컸으면 저는 제 눈알을 수술해야 될 수도 있었대요. 나 진짜 하우돈 될 뻔했어. 눈 한쪽을 잃을 수도 있었대요. 그 상처가 컸다면. 근데 당연한 거죠. 상처가 컸으면 잃을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서 라섹하고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어떤 이유로 나도 모르게 눈알에 기스가 나. 그리고 눈알에 상처가 생기면 그 필라멘트가 생겨. 그러면 진짜 아파 죽어요. 진짜 나 응급실에서 5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한쪽 눈으로 안대 검색하고 있었어요. 좀 간지나는 안대 없나? 이런 거 찾고 있었어. 홈쇼핑으로. 꽤 많더라, 멋진 거. 그래서, 오, 초코보 이제 안대남 캐릭터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긍정적이니까요. 근데 진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할거 없고요. 상처가 다행히 크진 않은데 엄청 아팠나 봐요. 그냥 보호렌즈 끼고 일주일 있으면 돼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낫는 거야. 너무 신기해. 저는 그 거기서 인간의 신체력을 믿었어요. 인간의 신체력은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도 나막 부러지거나 잘리지 않으면 안구의 상처 정도 진짜 너무 아프면 콧물이 그냥 흐르거든요. 제가 눈물 콧물이 울지도 않았는데 막 흘렀어요. 너무 아파서 눈이. 근데 그게 보호렌즈 끼고 일주일 있으니까 나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눈에 칼자국이 났는데 그게 나았어. 너무 신기하더라고. 문제는 그러고 한한 달간은 필라멘트와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자꾸 얼굴에 무슨 짓을 하나 봐. 며칠 뒤에는 왼쪽 안구에도 필라멘트가 생긴 거야. 개 아픈 거야. 무서워가지고. 다행히 근처 안과 가서 그 보호 렌즈 껴주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 낫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난 너무 신기한 거야. 눈에 필라멘트 같은 게 생겨도 일주일이면 낫는다. 보호 렌즈 끼고. 물론 그 전까지 많이 깜빡이고 하면 엄청나게 아픈 일이에요. 라섹할 땐 그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구에 손 털끝 하나 닿으면 안 돼. 닿는 순간 필라멘트 되면 야, 진짜 응급실 가게 돼요. 다행히 보험 받고 해서 뭐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주말에 5시간 동안 응급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건꽤 고통스러웠습니다. 앉아 있는데 막 어떤 남자가 비명소리가 으악 으악 막 이런 비명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가서 보고 오니까 팔 부러진 사람이었대. 의사 선생님이 그냥 즉석으로 뼈 맞추는 거였대요. 뚜두둑 가면 막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뼈 맞추는 거. 그걸 하고 있었대. 그거 들으면서 있으니까 무섭더라고. 라식, 라섹, 저는 적극 권장해요.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경 패티시가 아니라면 라식, 라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신세계고요. 당신 외모가 무조건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플러스 1이 뭐야? 플러스 10도 될수 있어. 라식, 라섹 꼭 가십시오. 인류의 대발견입니다.